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연결된 거예요? 네, 이 집에 거예요. 뇌가 생긴 거예요. 얘가 이제 관제탑이 되는 거예요? 네. 핸드폰으로 켜고 꺼고가 되는 거예요. 뭐 한번 해볼까요? 꺼는 버튼을 누르면 꺼지고. 잠깐만. 꺼졌어요 지금. 네, 지금 꺼지? 여기서 전원을 시켜. 오늘 누르면. 됐다. 그건 리모컨으로 소리를 인식한 거잖아요. 전파를 인식하는 전파를 인식한 거잖아요. 근데 이거는 이 수동인데 네.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얘도 앞에서 수동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? 타닥타닥을? 선풍기에 버튼이 눌려있는 상태에서 전원이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? 선풍기가 돌아가죠. 돌아가죠. 전원이 끊기면요? 꺼지죠. 꺼지지. 그거를 누가 코드를 빼다 켜다 해준다고? 네, 그 IoT가 대신해줘. 그거를 어떻게 한다니까? 난 그거를 한번 해줘봐봐요. 난 이거는 안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거 뜯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전원을 끊었다, 꽂았다, 끊었다, 꽂았다. 직접 꽂아서 꽂는 거구나. 아. 되게 직관적이게 생겼죠. 아, 이런 게 있구나. 그런 게 나 처음 알았어요. 요 부분이 IoT이기 때문에 네. 전원이 들어가는 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예요. 전력을. 그럼 이거 한번 해봐봐요. 난 그래도 이 오래된 게 리모컨도 없는데 된다는 게 난 이게 신기해. 좀 신기했어. 그것도 저걸로 이거 하나로. 신기하네. 네, 이 상태에서 지금 이 플러그가 플러그를 스마트폰으로 오! 와! 플러그를 스마트폰으로 오! 와! 오, 됐어, 됐어! 와, 이거! 이거 하나로 끄고 오! 켜고 아, 진짜 대박! 이건 안 될 줄 알았어! 신기하다! 와, 진짜 최고다! 신기하다! 야, 그럼 이게 있으면 내가 이거를 갖고 가서 해외에 어디 가서든 연결시키면 다 되는 거네? 네. 대박이다 이거. 아니 연결시켜서 해외 가서 뭐 하려고? 아니 내가 이제 뭐 해외에서 뭐 한 중계를 간다거나 뭐 그러면 한 달 정도 있거든요. 일단 휴대하기 좋으니까 끌고 가서 쓰시면 되겠네요. 세팅해가지고. 밖에서도 된다는 거죠? 네. 내려가서 한번 해볼래요? 제가 이게 혹시 밖에서 안 될 수도 있잖아. 왜냐면 이걸 다 풀고 나갔는데 밖에 나갔는데 안 돼. 그럼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. 현관문 앞까지 한번 나가서. 그래서라도 한번. 와, 신기하다. 아니 근데 이거 이거는 되게 신기하다. 우리 집에도 이런 킨 거예요? 우리 집에도 이런 킨 거예요? 여기가 지금 몇 층이야? 3층. 4층으로 한번 가볼래요? 4층으로 한번 가볼래요? 5층, 6층 이렇게 꺾었네. 켰다 껐다. 되게 신기하네. 이거 진짜 짱이다. 이게 대박이다. 다 했네. 진짜 되죠? 아까부터 되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데 됩니다.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다. 이게 선풍기에 그냥 연결한 건데 다른 데다 연결을 하면 전원이 들어오는 기기를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예요. 다 컨트롤 할 수 있네 이걸로. 이건 하나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. 이거랑 제 브레인만 있으면. 요 가격 궁금하시겠죠? 궁금해 이거. 이거는 10,000원에서 20,000원대 정도면. 야,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10,000원.